오늘 말씀 신명기 22장 13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느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처녀 아내가 되어지는 결혼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남녀 간의 결혼한 관계의 일을 말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인 영적인 말씀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3절로부터 말씀하고 있는 어떤 처녀가 남자와 결혼을 해서 첫날 밤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남편이 아내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와 동침하고 난 이후에 비방거리를 만들고 그에게 누명을 씌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누명을 벗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처녀가 처녀인 표를 가지고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가져가서 이 비방거리를 만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아내와 혼인을 했는데 그 여자를 비방거리를 만든 그 남자에게 보여야 하는 그것은 그 처녀가 처녀성을 가졌다. 라는 것을 보여야 하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혼인을 하는 남자의 관계가 되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그 남편과의 관계가 비방거리가 되지 않냐고 온전한 결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처녀가 처녀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 자리 옷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 옷을 보일 수 있는 것을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 처녀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 옷.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혼인한 관계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 혼인의 관계의 맹세를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남편과 아내 관계, 정원한 아내,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진 관계를 보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처녀성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 처녀성을 보이지 아니하면 비방을 받게 되어질 때에 그 비방을 받는 그것의 증빙 서류, 말하자면 그 자리 옷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20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보니 그 처녀가 표적이 없게 되어질 때에는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다가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집에서 그 처녀가 창기 행동을 하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 처녀를 죽여서 그들 집에서 악을 제하도록 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 하나님 집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 집에 거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의 관계가 맺어져 있다면 그 혼인의 관계에서 주님과 연합이 되어졌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우리 그리스도, 신랑 대신 우리 그리스도와 내가 혼인의 관계를 맺어서 그의 아내가 되어진 그의 교회가 되어졌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음행하지 아니한 처녀로서의 정결한 표징을 보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혼인한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처녀성을 증거로 보인다. 그 말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 심령 속에 있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의 관계가 되어진 것을 합방으로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과 내가 온전한 합방이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져서 그의 아내가 되어졌다면 비방거리를 받지 않게 되어질 표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표징을 갖게 하셨어요. 그것보다 더 앞서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하시면서 그 언약의 표징을 갖게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 13절을 보면은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언약을 받습니다. 그 언약은 내가 너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구원을 얻을 것을 약속하는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때 그 아브라함에게 표징으로서 할례를 받도록 해요. 그래서 그 집안에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나 또는 돈으로 산 종일지라도 종이라도 그 집에 속한 사람은 남자는 무조건 할례를 다 받아야만 됩니다. 이것이 또한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정,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가진 백성이 되어진 표적이 역시 할례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의 관계가 되어진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졌다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브라함의 그 집안 권속들이 다 할례를 받았던 것과 같은 할례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할례를 다른 말로 세례라고도 표현하죠. 이 세례가 어디에 있어야 되어지느냐,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물의 세례를 받았느냐, 그 세례를 받음으로 교인이라고 인정되어지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우리 마음에 받는 할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육체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처럼 육체 할례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은 육체 할례를 받았어요. 하지만 주님이 이 모든 것을 구약에 허락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해지는 영적인 할례를 말해주고자 그와 같은 것들을 하게끔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할례 표징이 있어야 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데 할례 표징이 있어진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할례에 동참하는 자는 할례의 표징이 우리 심령 속에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을 할례라고 표현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 마음에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심령에 무엇이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무엇이 있습니까? 죄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죄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죄의 속성, 죄의 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진 육체의 사람을 말하고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서 그의 아내가 되어지는 사람은 처녀성을 갖는 표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해서 그 처녀성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아내가 될 수 없고 결국은 비방거리가 되고 돌에 맞아서 죽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 이방인들은 이미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사단과 연합이 되어져서 살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아내로 삼으셨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로 삼았으면 이 처녀성을 보인 것 같이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의 표징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국은 돌에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해서 결국은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게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집을 더럽힌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집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집,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가 되어진 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면 이 성전이 되어진 내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고 절대로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되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가증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나의 구원주가 되어지고 나는 그의 피로 구원을 받은 그의 백성이 되어져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 안에 반드시 십자가의 피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찾아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가 있다면 그 믿는 증거는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놓으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교회의 성도들을 우리 주 그리스도에게 정결한 처녀가 되어 진자가 되게 하고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또 제가 오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을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정결한 처녀로 우리 남편 되는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한 처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정결한 처녀가 되어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을 때에만 정결한 처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심령의 피뿌림을 받은 자가 되어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정결한 심령이 되어집니다. 이 정결한 심령이 되어진 자가 바로 그리스도와 남편과 아내 관계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그 성도들을 그리스도인 남편에게 중매하는 이것은 너희가 그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듣고 거룩한 자가 되어지고 정결한 신부가 되어져야지만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맞이할 수 있는 처녀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정말 정결한 처녀가 되셨습니까? 정결한 처녀가 되어질 수 있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을 받고 거룩한 심령이 되어진 자일 때에만 정결한 처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심령에 바로 그 정결한 피뿌림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증거가 있어야지만
우리 주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맞아들이는 그의 정결한 아내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게 은혜가 되어지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는 정결한 처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맞이할 수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믿는 자가 되었다면 죄에 대해선 죽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죄에 대해선 죽은 자가 됐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어져서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인 생명이 있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인 그 십자가의 보배피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고 이 증거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요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결한 신부로서 연합되어진 증거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바로 이 처녀성을 보여주는 이 자리옷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아버지가 그것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뿌려 주신 그 증거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연합되어진 그 연합됨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서 생겨진 피 뿌림이 증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증거를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증거는 바로 내가 십자가에 죽어짐으로써 뿌려진 피입니다. 말로만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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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기 때문에 나의 주라고 생각하신다면 비방거리를 갖고 우리를 비방하려고 하는 자가 자리옷을 내놔라 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네가 처녀인 증거를 내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자 한다면 그렇다면 네가 정결함을 얻은 정결한 처녀인 증거를 내게 보여라. 내가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서 정말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증거가 보여져야 하고 죄에 대해서 죽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게 뿌려져 있는 증거가 보여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는 무엇을 내게 나타냅니까?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의 생명이 있고 내가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서 그의 아내가 되어진 자라면 우리는 빛 가운데 그가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죄의 종이 더 이상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생명 안에서 의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서로 사귐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예수 피의 증거요. 내가 죽어진 증거가 매 순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는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죄의 사람이 죽은 증거가 매일매일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처녀성의 그 자리옷을 보이는 증거요. 내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증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증거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은 증거, 죄가 다시는 나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이요. 또한 생명의 열매가 나타날 때 바로 그 증거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사귐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에 미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미혹되지 아니한 마음은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이다라는 거죠. 세상의 것에서 만약에 미혹이 되어져 있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한 말씀처럼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해진다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세상의 것에 미혹을 받지 않아야 진실하고 깨끗한 정결한 처녀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것에 미혹을 받고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더럽힘을 당하는 것은 바로 뱀의 미혹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얼마만큼 정결한 자가 되어져 있느냐.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고 그 마음을 빼앗겼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에스겔서 23장에 나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그 유다와 사마리아 열두 지파가 오홀라 오홀리바라는 이름으로 표현이 되어져서 나옵니다. 근데 오홀라와 이 오홀리바, 유다와 이 사마리아가 어떻게 했느냐?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의미하고 오홀리바는 유다를 말합니다. 사마리아가 먼저 아수르와 함께 행음하였기 때문에 그가 형이라고 불리우고 오홀리바는 아우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서 그들의 유방이 놀라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다라고 표현해요. 자,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애굽에 의해서 행음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들이 애굽에 의해서 더럽혀졌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짐승의 피뿌림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처녀가 되어지고 정결한 신부로서 하나님과 혼인의 관계가 되어지게끔 했지만 그 이후에 그들이 다시 더럽힘을 당해서 아수르나 또 바벨론이나 이런 자들과 연합되어지는, 세상의 것을 취하고 세상의 것을 구함으로 인해서 그들과 서로 화친하고 교통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신들을 갖다가 섬겼기 때문에 행음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의 아내가 되어졌다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피뿌림으로 인해서 우리로 정결하고 거룩한 처녀성을 가진 처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신부와 신랑의 관계, 혼인의 관계를 맺게끔 하였다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배 피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 안에 의가 되어지고 그 예수의 생명만이 우리 안에 있어져서,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져서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정결한 처녀로서 신랑을 맞이한 처녀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홀라와 오홀리바처럼 세상의 것을 조금이라도 취하거나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원하는 정욕의 것, 세상을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더럽혀진 자요. 결국은 처녀인 증거, 자리옷을 보여줄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아버지 집, 내가 아버지 집이에요. 예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창기의 짓을 했다는 것처럼 내 안에 다른 우상이 세워지고 다른 가증한 것들이 들어와서 더럽혔기 때문에 결국은 내 선택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졌다면 이 믿음을 끝까지 가져가야 되고 우리가 늘 정결하고 순결한 주님의 말씀을 먹고 무교병의 말씀을 먹고 우리 안에 누룩이 있어지지 아니하도록 제거해야 하는 것,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누룩을 제거하는 게, 내 안에 원래 있었던 죄성을 내가 노력해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죄와 내 허물을 기억하지도 아니하고 다 도말려 버리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죄성이 올라오고 죄가 생각이 나면 십자가를 또 붙잡고 십자가 피뿌림을 또 뿌려야지만 그것이 내가 정결한 처녀로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서 육체의 사람으로 변해버린다면 이것은 처녀성을 잃어버린 자요 결국은 자리옷을 보이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이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잖아 라고 요구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에 그 피를 보여줄 수 있는 회개한 심령이 되어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떤 것들이 보여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눈에 피를 발라서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보아야 하고 내 귀에도 예수님의 피를 발라서 세상의 것들을 들을 때도 걸러서 들어야 하고 내 입에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려져서 무엇이든지 말을 할 때에도 피를 통과한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내 심령에도 십자가가 세워져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생명이 나타나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날 때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거룩한 심령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거룩한 심령이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점점 더 이루어지니 생명이 더욱더 충만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람으로 늘 빛 가운데 거하고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복으로 정결하게 단장하는 자요 혼인의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그 처녀 누명을 씌운 처녀가 그 자리옷에 그 피의 흔적을 보여주었을 때 그 누명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는 이야기가 있고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돈을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은 100세겔은 무엇을 의미하냐? 백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 때문에 율법 앞에서 정결한 처녀와 같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아내가 될 수 있게 하여졌기 때문에 그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졌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땅에서 그 피가 보여지는 자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녀의 표적이 있어야 합니다. 처녀의 표적 있으십니까? 처녀의 표적이 내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매 순간 율법이 나에게 나를 가지고 참소하고 비방하고 보여달라 그럴 때 탁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절대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을 수 없어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으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일어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내 안에 있는 심령 예수님과 온전한 혼인의 관계가 유지되는 사람입니다. 이 처녀성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징인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정결한 처녀가 될 수 있는 건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 십자가 뿐입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피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거 우리 유념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